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늘은 테크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떴다 비행기를 가지고 빠른 손가락 연습을 할 거예요. 다들 아시죠? 이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가지고 100m 달리기를 해볼 거예요. 손가락이 100m 달리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전속력을 가해서 빨리 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세요. 악보를 보면 오른손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멜로디 라인이에요. 1, 2, 3, 1, 1, 2, 1, 2, 1, 2, 1, 2, 1, 2, 1, 2, 3, 4. 그냥 간단한 떴다 비행기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왼손이에요. 자, 왼손을 한번 보면 왼손은 C에서 시작해서 D, F, G, C, D, E, F, G, F, E, B, C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 올라갈 때 한음씩 천천히 깨끗하게 치는 연습을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왼손을 볼게요. Left hand first. 왼손을 보면 C에서 시작해서 G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몇 번 치죠?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노트는 step down이 아니고 skip입니다. 그래서 이 곳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C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자, 첫 번째, C에서 G까지 5 finger pattern.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우리는 5 finger pattern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섯 개의 손가락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번째 손가락이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소리가 또박또박하게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이 힘주고 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라인의 엑서사이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으로 넘어가면 왼손이 어떻게 되죠? G, F, G, F, G, F, G, F 1, 2, 1, 2예요. 여기서는 G, F, sharp, G, F, sharp 그리고 계속 F에는 F, sharp 있죠. 언제까지? 그 다음 마디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계속 F sharp이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는 곳에서는 natural sign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요. 자,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시 똑같아요. Five finger pattern comes back. Five finger pattern이 다시 반복되죠. 그런데 다른 1-2-1-2 exercise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손가락 번호 1번을 칠 때 되도록이면 사이드로 치세요. 그래야 훨씬 빨리 정확하게 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라인은 오른손이 멜로디고요. 왼손은 빨리 치는 100m 달리기를 5 finger pattern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처음 두 라인을 두 손 같이 해볼까요? 두 손 같이 할 때 왼손이 에이스 노트가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1, 2, 3, 4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을 다시 1, 2, 3, 4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한 박자씩 계산을 하면 8분음표가 너무 빨라져서 안 되고요. 그렇다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너무 길어서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에이스 노트가 이렇게 4개씩 묶여 있으니까 1, 2, 3, 4 한 묶음을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은 1, 2, 3, 4 다시 한 묶음으로 이어줘서 네 박자씩 계산해서 끊어서 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Do you know? 왼손이 오히려 멜로디를 치고 오른손이 빠른 거를 치는데 이걸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타단! Third line에는 자, 이번에는 Right hand가 five finger pattern을 치죠. G, F, B, C, B, F 똑같아요. 처음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면 left hand는 그 다음 라인은 다시 돌아오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라인만 조심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세 번째 라인 왼손이 오른손과 매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left hand on E. 준비되셨죠? Ready? One, two, three. Go! 1, 2, 3, 4, 1, 2. 왼손 치세요! 않지만 빨리 칠 때가 어려워요. 자, 그럼 두 손 다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지금 시카고는요, 아우 영하 12도씩 이렇게 13도씩 돼서 추워요. 자, fine hand position.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쭉 칠 거예요. Ready? One, two, three, go.
그런데 이건 한 박자가 80이니까 1, 2, 3, 4 빨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ready? 1, 2, 3, 4. 괜찮아요. 그러면은 박자기 없이 천천히 먼저 연습하세요. 그래서 편안해지면 속도를 점점 올려보세요. 처음부터 이 속도에서 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템포 100에서 한번 가볼까요? 100입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4. 났어요. 그런데 에이스 노시든 쿼터 노시든 박자를 스티디하게 카운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곡을 108, 108에서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108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가볼까요? 준비되셨어요? 1, 2, 3, go. 연습할 때 처음에는 에이스 노트가 있는 손만 따로 먼저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왼손이 먼저 에이스 노트가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5 finger pattern은 같이 치시고요. 그 다음 오른손에서 왼손 넘어갈 때에는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쳐서 바턴을 주듯이 주고받듯이 그렇게 첫 음만 같이 치시면 돼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이렇게 따로 에이스 노트가 나오는 것만 연습을 하셨다가 잘 되면 같이 붙여주세요.
아시겠죠? 어, 지금 박한별 학생이 선생님은 얼마나 빨리 치는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가볍게 노래가 나오게 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건 이 멜로디가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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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생님처럼 빨리 치고 싶으면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단, 틀리지 않고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